욕심이 커져서 웅아 주세요. 알았어. 자. 웬만해선 그 고집을 꺾기 힘들다고 다 내 거야 다 내 거 아무도 손대지 말라 다 내 거 이거 다 내 거야. 두 달 전쯤 그때쯤 애가 좀 호흡기 질환 때문에 되게 아팠어요. 이제 두 달간 산소방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던 웅이 아픈 몸으로 꼼짝 못하고 종일 갇혀 동생들 노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속이 오죽이나 탔을까. 그때부터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는 웅이 갈수록 예민해져서 난폭한 행동까지 하기 시작했다고. 아프기 전엔 양보심도 많던 녀석이 이 무렵부터 물건에 대해 강한 집착까지 보였다. 손에 몇 개를 쥐고 있어요. 아무래도 좀 2인자나 3인자가 밀려났다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자기 걸 막 지키려는 게 되게 집착이 강하더라고. 그리고 또 다른 변화. 아프고 난 뒤 날지 않는 새가 됐다. 어? 아 진짜요?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? 없다는데 날갯짓조차 하지 않는 것. 아 아까 그래서 그랬군요.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유원지 곳곳을 누비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날개랑 상관없는데 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웅이 이제는 불이나 발을 사용해 이동하는 게 나는 것보다 훨씬 익숙해 보인다. 하지만 다른 새들은 단숨에 날아오르는 책상 위도 딛고 갈 것이 없으면 올라갈 길이 없으니 저기요 저기 밑에 뭐 좀 놔봐줘봐. 뭐 좀 이렇게 놔줘봐. 여기 밟고 올라갈 거. 다른 새들에 비해 일상이 무언가 불편해 보인다. 이런 콤플렉스 때문에 갈수록 비뚤어진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건 아닐지. 풀어놓으면 또 사고 칠까 가둬두니 아유 녀석 서러운 모양. 그렇게 오후가 되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유원지에 손님들이 찾아왔다. 그런데 어째 웅이 앞엔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동생들 새장 앞에만 몰려있다. 웅이만 빼놓고 다들 간식까지 푸짐하게 얻어먹는데 저기 아저씨 아니 꼬마야 나 좀 봐봐. 나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거 봤어? 나 이렇게까지 돼. 어 이거 봐. 강력한 어필 끝에 드디어 찾아온 기회. 그런데 아파요. 아파. 애 표정이 심상치 않더니만 아파. 물렸어. 흥분한 웅이가 그만 아이 손을 물어버린 것. 아니 그거 살짝 물었는데 너무 오버한다고. 짜봐 피 안 나잖아. 짜도 피 안 나오잖아. 보리하고 재롱이한테 관심이 가니까 웅이가 삐져갖고 지금 괜히 아이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지금. 찬물을 끼얹은 웅이 때문에 썰렁해진 유원지. 아이고 손님들도 다 가버리고 세장에서 심심했는지 재롱이 갑자기 미션 임파서블을 방불케할 고난이도 문따기 기술을 선보인다. 이중 잠금 장치를 풀고 나니 스르르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인사성 하나는 참 밝다.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? 경찰이 신고했더니 여기도 빨리 열어줘. 야 이거 열어 어떻게 열었어? 이거 빨리 열어봐. 웅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자유를 만끽하는 녀석들. 장난감 테이블로 직행. 아까 웅이 눈치 보느라 못 놀았던 서름을 아주 그냥 지대로 풀기 시작한다. 어? 너 딱 걸렸어. 너 그거 안 내려놔. 그거 내 거야. 야, 너 그거 안 내려놔. 놀이에 푹 빠져서 웅이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녀석.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웅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한다. 너 안 되겠다. 너 잠깐만 기다려. 너 이거 금방 내뜯어가지고 내가 너 꼼짝 말고. 너 이거 너 금방 열린다.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이거? 이거 이미 좀 열린 거. 너 여기 내 나가는 거야 얼른 이제. 너 일로 와. 너 야. 아 어 어 어 어.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새를 공격하기 시작한다. 엉뚱하게 뺨 맞은 녀석은 쏜살같이 웅이 곁에서 도망을 가고. 아 이거 또 어떻게 나왔어? 요란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교수님이 서둘러 탈출한 새들부터 하나씩 잡아 넣는다. 들어가.